손민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참가곡 머무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.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. 사람이 또 욕심이 나네요. 등수 안에만 들어갔으면 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손민채 화이팅! 손민채 씨의 4라운드 최종 파이널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. 지금 브라보가 또 터져나왔죠? 죄송한데요. 지금, 왜요? 지금 다리에 쥐가 내려. 쥐가 났어요? 쥐가 났어요? 아이고야. 아, 어떻게 저거 안 풀리는데? 저 진짜인데.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신 분도 최종 파이널 무대에서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셨네, 그죠? 네, 긴장도 했고 사실은 이 신발을 오랜만에 신고 또 힐을 신으셨고 몸이 자꾸 앞으로 아 대단하십니다. 예. 아유. 마지막 무대를 위해서 평소에 예. 신지 않던 힐까지 죄송합니다. 네, 거기다가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. 이 율동이 네. 단순했지만
약간 쥐가 날 만한 율동이었어요. 네. 뭐냐면 앞쪽으로 쏠려 있잖아요. 근데 율동이 나나나 네. 계속 이렇게 누를 나나나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네. 네. 쏠리지 않았나. 네,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. 지켜보면서 네. 약간 그 추임새나 이런 모습이 네. 소울이 가득한 어떤 그 재즈를 아, 보는 아, 듯한 네. 느낌? 아 감사합니다. 약간 지금 피부도 까맣게 지금 연출하셨잖아요. 아, 네, 네, 그래서 감사합니다. 야 이거 뭐 재즈를 부르시나 이런 느낌이었어요. 네, 약간 감사합니다. 예. 자 우리 평가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. 오늘도 화려한 언변술을 자랑하는 우리 평가단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이건우 씨부터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? 네. 아우 역시 이제 결승전이라 그런지 아 정말. 저도 귀를 쫑긋거리고 있습니다. 아... 우리 손민채 씨는 사실 진짜 이 가사 전달력이 왁권이에요. 그러니까 노랫말이 확실하게 귀에 꽂혀야 되는데 예, 예. 이분은 1차, 2차부터 제가 유심히 들었지만 아 노래 가창의 교과서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? 아 이분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형 가수가 필요한데 네, 네. 정말 대형 가수 아... 한 분이 나타났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. 네 대형 가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찾았던 것 같아요. 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? 아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예 네, 오랫동안 우리 저 손민채 씨도 노력하고 돌아다니셨지만 아마 네. 이런 기회를 네. 잡을 기회가 없지 않았나. 너무 감사합니다. 그죠? 네. 오늘 드디어 제대로 된 자리에 서신 것 같습니다. 자 희승현 씨. 네 오늘 그 선곡이 어땠나 우리 이동기. 심사위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네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선곡은 어땠어요? 이 노래는요. 네. 대표적인 경연곡이에요. 아, 예. 가요제 곡이거든요. 네, 네. 네. 이 노래를 갖다가 그 부르는 그 가창력은 가히 그렇죠. 압도적이었죠. 네, 네. 김경희 씨가. 네. 그 손민채 씨는 거기에 더해서 이 노래를 굉장히 그 맛있게 분위기 있게 정말 잘 표현해줬습니다. 어. 가창력도 거기에 못지않는 가창력이 나온 것 같아요. 네. 이제 맛있게 불렀다 이렇게 표현해줬어요. 그러니까 저도 얘기는 네. 해야 되겠죠? 예, 예. 네, 선곡은 우선 잘 된 걸로. 네, 네. 네. 아, 그리고 전혀 몰랐어요. 다리에 쥐가 난지도. 아. 어떻게 우리 이렇게 깜짝같이 속였을까요? 야, 참으면서. 네, 정말. 너무 애쓰셨고요. 네네. 그리고 김현욱 씨가 또 그렇게 그 관찰력이 대단한 줄 몰랐어요. 볼수록 놀랍니다. 제가 오늘 선곡과 함께 네네. 그 중후한 목소리하고 네. 그 감정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첫 번째인데도 너무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들었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뭐라 그래야 돼요? 이렇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좀 핑계가 같지만은 신발이 조금 앞에 그 힘이 없는 신발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앞으로 휩쓸려져 가는 거예요. 너무 힘주다가 노래를 하니까.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된다, 넘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불렀는데 어머 어떻게 너무 열심히 지가 난 거 있죠.